오른쪽 여기 직주 중간에 넷째 줄에 직주 이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번 중자 이모지식 형지 실로 위 불이 불식 불거하니 기 조수 여차로 돼 지어 처 소역지 속과 오름 도거지 실이 기 미필 백이지 소이즉 역 불이지 유이언을 여기까지 보죠. 여기 지금 말한 것이 아래 내용을 말한 것이다 이게요. 무엇을 말한 것이냐? 중자가 이 모지식 형지실로 그 어머니가 주시는 밥과 모지식 어머니가 주시는 밥과 그 다음에 그 형의 집을 형이 사는 그 집을 위불이 의롭지 못하다고 여기고 이 불식 불과한 그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불식 먹지 않고 또 형의 집에서 불거 거처하지 아니하니 기 조수 여차로 돼그 지조를 지키는 것이 이와 같으되 지어 처 소역지 속과 오능 소거지 실 어디에 이르러서는 지어 어디에 이르느냐 그 처가 그 받고 온 바의 곡식 이제 아내가 시장에 가서 구해온 그 곡식과 받고 온 곡식과 그다음에 오능에서 거처하는 그집 거기에 지어 이르러서는 기 미필 백이지 보이면 이미 반드시 그것이 백이가 한 바가 아닐진대 이 소리. 이미 반드시 백이가 한 것이 아니니. 그렇다면 즉역 불이지 유의원을 또한 그것도 의롭지 못한 유일 뿐이거늘. 그러니까 아내가 그 박시장에서 받고 온 곡식과 그 집을 떠나서 오능에서 거처하고 있는 그 집도 백이같이 아주 청렴결벽한 자가 만들지 않은 것이라면은 그것도 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거늘 금 중자 어차즉 불식 불거하고 지금 그 중자가 여기에 있어서는 불식 불거하고 먹지 않고 거치하지 않으니 여기서 어차는 그 어머니가 해주는 그 밥과 그 다음에 형의 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거기에서는 먹지 않고 거처하지 않고, 어피즉 식지 거지하니. 저기에서는 그 오능에 거처하면서 부인이 해준 밥. 그것은 먹고 그 오릉에 거처하니. 그러니, 기위 능, 충만 기 조수지 유자호리요. 어찌능이 그 지조를 지키는 유를 충만하게 할수 있겠는가?
기위능 충만 기조수지 유자 뿌리오. 필기 무구 자족을 여구인 연이라사 내위능 만 기지이 득이 영이라. 반드시 그 구함이 없어. 필기무구. 그 구함이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다른 데서 구함이 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여구인연이라사. 그 지렁이와 같이 한 하여야, 지렁이와 같이 하여야, 내위능만 기지. 이에 능이 그 뜻을 충만하게 해서, 그 지조를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에 능이 그 뜻, 그 지조를 가득 채워서, 이득위염이라, 그 청렴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청렴함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연이나 기인지 소가 위제리요. 그러나 어찌 이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바의 것이겠는가? 그 지렁이와 같이 된 이후라야 그 지금 진중자가 주장하고 있는 그 지조를 가득 채워서 청렴함이 될수 있을 것인데,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냐에게요.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 인지 소가위제리요, 사람이 할수 있는 바에 보시겠는가. 범시 말하기를 천지도생 하늘이 생한 바, 그다음에 지지소양 땅이 기름바, 예. 그러니까 하늘이 내고 땅이 기르는 데 있어서 유인위대하니 오직 사람이 큰 것이 되니. 사람이 오직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천지 가운데서 큰 것이니. 기 제2에, 얘기 제2편에, 유인즉, 가참 천지위 강제요. 사람이 있으면, 가참 하늘과 땅에 참여해서, 가참 천지. 그래서 위 삼재요. 그래서 삼재가 되는 것이요. 천지인 삼재를 얘기하죠. 무인즉 사람이 없다면 천지역 불농이 자립이라. 천지 또한 불농이 자립이라. 스스로 설수 없는 것이다. 능이 스스로 설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을, 사람을, 큰 것으로, 봐서, 천지 가운데 사람이 있어가 삼재가 성립되는 것이고, 거기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스스로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인본주의를 이제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이죠. 인지소이 위대자는 사람이 큰 것이 되는 까닭은, 사람이 위대한 까닭은 이기유일륜야라. 그 일륜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유일륜야라. 그 일륜이 있기 때문이다. 중자 피형이모하니. 그 중자는
형을 피하고 어머니를 떠나니 피형 이모하니 무친척 군신 상하라. 친척과 군신과 상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치부일륜이니 이것이 바로 일륜이 없는 것이니. 일륜이 없는 것이니. 친척과 군신과 상하가 없으니까 이것은 바로 일륜이 없는 것이니. 기요무일륜이 가히 위렴제리요. 어찌 일륜이 없으면서, 어찌 일륜이 없으면서 가히 위청렴제리요. 청렴하다고 할수 있느냐. 일륜이 있어서 거기에서 청렴이 나오는 것이지, 일륜이 없으면서 무슨 청렴을 거기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있어요. 기요무 일륜이 가히 위 염제리요. 다시 보죠. 주자왈, 주자왈, 주자왈. 온공 위, 부, 비지이, 신, 당지. 일시지, 조혐이요. 삼화원공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구비지하고, 입으로는 비난하고, 입으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부비지. 그런데 인신향지. 그 몸으로는 그것을 입으로만 부정하고 몸으로는 그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비지 신향지는 일시지 도염이요. 그거는 한때 잠깐 그 한때의 작은 혐의요. 싫어할 혐자죠. 입으로만 잠깐 싫어하는 것이지, 몸으로는 그걸,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일시지 소혐이다. 그 다음에 견자지 불이는, 견자지 불이. 그, 견자는 지난번에 그, 광자, 광자. 이 뜻만 놓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을 광자라고 그러고, 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아는 것이 미치지 못하지만, 아는 거는 별로 없지만은 그 행동, 그 지키는 것에는 여유가 있는 것, 지키는, 그러니까 자기 소신이 있어서 절조 같은 것을 지키는 자. 그것이 이제 견자죠. 그러니까 견자, 그러한 견자가 아주 고집스러운 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고집스러운 자가 하지 않는 것, 불의, 자기 소신껏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일신지 소저지다. 그것은 한 몸에, 자기 한 몸에 작은 절개이다. 그렇지만, 지어 부자 형제. 지어 부자 형제는. 그렇지만, 부자와 형제에 이르러서는, 지어 부자 형제. 그것은 내 인지 대륜이요. 그것은 사람의, 우리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할큰 윤리요. 윤리요. 천지지 대의니, 천지의 큰 뜻이니, 큰 뜻이니. 부자 형제에 관한 그 일륜의 도리, 그것은 큰 사람이 지켜야 할큰 도리고, 천하의 대의란 말이에요. 그러니, 일일 거지면 하루라도 이것을 떠난,
자 형제의 도리를 하루라도 떠난다면 이것은 저금수 이적이니 이것은 바로 금수요 이적 불랑캐니. 수, 부, 근, 도염하고 수, 소절이나 역, 장, 안, 소시, 재료. 비록 다시 그 작은 그 혐의를 삼가하고 또그 작은 그 절조를 지키더라도 역장 안 소재료 어디에 장 또한 장차 어디에 그것을 베풀 수 있겠는가? 또 장차 그것을 어디에 베풀 수 있겠느냐? 차맹자 절 중자지 본입니다. 이것이 맹자께서 그 중자를 끊는 본래의 뜻이다. 자기 한 몸의 청렴을 지킨다고 부자 형제의 도리를 그 인륜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거 조그만 절개를 지킨다고 무엇을 베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맹자께서 중자를 끊은 본래의 뜻이다. 여운지운, 여운지가 말하기를 인명이에요. 여윤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운지가 말하기를. 중자지 형이 비불 우원을. 그 중자의 형이 우애가 없지 않았거늘. 그 형제 간에 우애가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거늘 숙사지피며 누가 그로하여금 떠나게 하였으며 또 중자지모 그 중자의 어머니가 비불 자원을 그 자애롭지 않은 것이 아니거늘 자애로웠다는 거야 그 어머니가 숙사지이까 누가 그로하여금 떠나게 했습니까? 형도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는 그런 형이었는데 누가 그 중자를 떠나게 한 것이고, 또 중자의 어머니도 자애롭지 않은 분이 아니었, 자유로운 분이었는데, 누가 그를 떠나게 했느냐. 오는 위, 내가 생각하건대, 정사 불자 부르라도, 참으로 가령 그 어머니가 불자, 자애롭지 못하고, 그로 그 형이 우애가 없다 하더라도 불자 부르라도 역무도거지이니 또한 도망갈 이치가 없는 것이니 그 어머니와 형을
떠날 이치가 없다는 거예요? 설사 자유롭지 못하고 형이 우애가 없더라도 떠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법도상. 그러니 관순지 유법 천하자 즉 지지의리라. 관순지 유법어 천하. 그 순임금이 천하의 법도가 되신 것을 본다면, 그 대효인, 그 순임금이, 완악하고, 자기, 그 동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완악한 아버지, 이러한, 부모에게도 효도를 떠나지 않고 효도를 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려고 했던 것, 그것을 본다면 이슬이죠. 관순지 위법어 천하자면, 즉 지지의리라. 그렇다면 그 도리를 알 것이다. 지지의리라. 설사 자유롭지 못하고 우애가 없다 하더라도 순임금이 천하에 행하신 그 법도를 본다면 결코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문. 온공이 이르기를 이기형 불의도 사군이 등록하고, 그 형이 그 바른 도로서 인군을 섬기지 않았는데, 그 녹을 얻고, 또 불의도 취어이니 성실이라. 그 다른 사람에게서 그 도리가 아닌 것으로 취해서 집을 이룬 것. 그것이 그렇게 했더라 하더라도, 고로 2위 불이 중자 성비 중행이요. 그래서 2위 불이 그것을 의롭지 못하다고 여겼다라고 하니. 중자 성비 중행이요. 그 중자는 참으로 중도를 행한 것이 아니요. 중도를 행한 것이 아니요. 역 견자 소위 불이하라 하니. 또한 그 견자도 그 알미 깨우치지 못하더라도 그 지키는 바가 있는 것, 그러한 고집이 있는 자, 그러한 자도 유소 불이라 불이야라 하니 그러한 자도 하지 않는 바가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사마원공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왈. 중자는 제 대간이. 그 중자는 제 나라의 대대로 그
경대부의 집안이었죠. 세가였으니 대대로 벼슬하는 그런 집안이었으니 그 녹과 실이 그 형이 받는 그 녹봉과 거처하는 그 집이 비기형 불이 득지의라. 그 형이 의롭지 못한 것으로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다. 대대로 나라에서 녹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녹봉과 나라에서 주는 녹봉과 그것으로 지은 집이 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과 이 불이 극지라도 설사 과연 그 녹봉과 집을 이 불이 득지라도 의롭지 못한 곳으로 얻었다 해도 그래도 비유 패역 장난지 대검. 패역이나 또 난을 일으키는 큰 연고. 그것이 아니면, 비. 그것이 아니라면, 즉, 보좌 형제지 간에, 그 보좌관과 그 형제의 그 사이에, 기가이 시 부멸 천성지 문제류. 어떻게 가이 시수 멸천성지은 그 하늘에 내리는 그 천성의 그 은혜를 이렇게 마침내 멸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천륜을 끊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그것이 설사 이 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도 그것이 뭐 패역이나 장난의 아주 큰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모자 형제 간에 어떻게 이렇게 그 천륜의 은혜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거요. 식소행, 그 작은 행위를 꾸미려고 이방대륜, 큰 일륜을 방해하는 것, 그것은 여기서 소행은 그 작은 청렴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일륜, 그 부모와 형제 간의 일륜을 그것을 끊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식소행, 이방, 대륜. 이것은 시내 기세 난속지 운이. 이것은 바로 기세 세상을 속이고 난속, 그 풍속을 어지럽히는 그 우, 허물이니. 이것이 바로 세상을 속이고 풍속을 어지럽히는 그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선왕소주의 우리 청자야라. 이것은 선왕께서도 이것은 주벌하는 바이고 그 인륜을 어지럽혀서 풍속을 곤란하게 하는 거. 이것은 그 선왕들이 다 주벌하는 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 청자에라. 그것을
두려고 하는 것이 두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이것은 반드시 두벌 선왕께서도 주벌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소위 견자즉 이른바 그 고집스러운 자, 그 자기가 지식은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키는 것이 있는 지조가 있는 그러한 견자, 그러한 사람은 역 언행지간에 또한 그 언행의 사이에 소과 후 중이 이언을 소과 호 중이 이언을 그 중에 조그만 허물이 있을 뿐이거나 그 중도에 또볼때 작은 허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허물이 될수 있을 뿐이거나 기출어 윤리지 왜 약시기 신제림. 그러한 견자는 조그만 그 중도에서 어긋나는 허물이 조금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풀어 윤리지 왜그 윤리의 밖을 벗어나서 약시기 신제리오 이와 같이 그 심할 수가 있겠느냐? 남헌장씨 말하기를 중자도 욕 결신 이위 성이나. 그 중자의 무리들은 욕결신, 그 몸을 깨끗이 하고자 해서 욕결신. 그래서 그것을 이위청, 그것을 통념하다고 여긴다. 그런데 무집회 대륜지 이야기라. 뭘 알지 못하냐면, 그, 대륜을 피하는 것이, 피해 대륜. 그것이 위악, 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자기 한몸 깨끗이 하는 것을, 그것을 총음이라고 여기고, 일륜의 대륜을 그 피하는 것, 그것이 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원중자지 본심이면 역기 부지 모자지 성 중어 처하고 형지 거 유어 오름호와 원중자지 본심 중자의 그본 마음에 근원 해보면 그 중자의 그 본심으로 본다면이에요. 본심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근원하면 역기 부지 모자지 성 중어 또한 그 어찌 알지 못했겠느냐 이거예요. 모자의 성이 그
모자지간의 그 본심의 그 성품이 중어처, 처보다 중하고, 처보다 중하고. 형지거 유어 운응후. 그 형의 집에 거처하는 것이 유어 운응. 그 운응에 거처하는 것보다 나은 것. 그것을 기부지, 어찌 알지 못했겠느냐, 이게. 중자의 본심에서 본다면 알았을 것이 되는 거예요. 유기사견 소국하야. 오직 그 하사로운 그 견해가 그것이 국한된 바가 있어서 그 사사로운 견해에 아주 그이 사로잡혀가지고 국한돼서 난기 윤유 지차 크게 하라. 그 어지러운 것이 난기륜, 그 윤리의 그 부류를 어지럽힌 것. 그것이 이와 같이 아주 지극함에 이르렀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본래 마음으로 본다면은 그 어찌 그 모자 사이에 그 돌이 형제 간의 그 도리를 왜 몰랐겠냐 이거예요. 오직 그 사사로운 견해에 그 거기에 국한돼 가지고 그 윤리를 어지럽히는 것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중인 호고 기적하야. 그 무사람들이 그 자취에 현혹돼서, 그 자취에 현혹돼서. 이위 청고 고개의 취지나. 그것을 아주 청고, 아주 그, 이, 매우, 이, 청렴한 거, 청고. 아주 그이 청렴함에 아주 애를 쓰는 것, 그것을 이제 청고라고 그러고, 고개 아주 그 높은 그 절개로 본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 모든 중인들이 그 중자의 이러한 자취에 현혹이 돼서 그걸 갖다가 청고와 고개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아주 청렴하고 아주 절개가 높은 것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취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것은 비이라,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세지 탐모 위약자 아이나 그 세상에는 탐하는 것을 무릅쓰고 악을 하는 거 위야. 그 사욕의 탐함에 이끌려 가지고 무릅쓰고 악을 행하는 자가 많다는. 아, 세지 탐모 위약자 다이나. 세상에는 그 탐욕스러워 가지고 악을 무릅쓰고 행하는 자가 많지만 맹자오 중자에, 맹자는 그 중자에 대해서
벽지 신자는 그 유독 그 중자에서 유독 그를 배척하는 것을 물리치는 것을 심하게 한 것. 그것은 세지 위약자는 비시를 이견이라.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자, 악행을 하는 자는 그 잘못을 쉽게 볼수 있지. 세상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그 잘못을 사람들이 쉽게 볼수 있어. 근데 중자지도, 그 중자의 무리는 기가 난지하라. 그 허물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청렴하다고 다들 그를 높은 절개를 칭송하니까 그 인륜을 저버리는 그 인륜을 허무는 그큰 잘못을 잘알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악행을 하면 그건 쉽게 볼수 있는데 중자의 무리들은 그 잘못을 일반 사람들이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육이 난지라. 오직 그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고로 가이혹 세속하야. 세속, 세상의 풍속을 그 위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이라. 그 인의를 해치게 되는 것이다. 반복 벽지는 그 반복해서 그를 물리친 그것은 계 유의하라. 대저 까닭이 있는 것이다. 맹자께서 이 중자를 물리치는 것은 까닭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야, 부인저. 까닭이 있음인저. 경원 보시 말하기를. 이 중자지 고개 자수는 조기 고어 일세지 속보이나 그 중자가 그 외로운 그 절개를 스스로 지킨 것, 그 고독한 절개를 스스로 지키는 것, 그것은 조기 고 일세지 속이 그한 대상의 그 풍속을 높다고 조기고 높다고 여길만 하다는 거예요. 그 조금이라도 의롭지 못한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세의 그 풍속에 아주 좋기 고상함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맹자 소위 역 벽지자는 근데 그것을 맹자께서 힘써 물리친 까닭은 그러한 청렴하다고 세상이 칭송하는 그 중자의 그, 고절을, 높은 절개를 맹자께서 힘써 그것을 물리친 것은 개 쇠쇠
도미하야. 그 세상이 쇠하고 도가 미미해져서 학자 애저 인기 자질지 편하야. 학자가 되죠. 그 자질의 편벽됨으로 인해서 이 고집일서라고 한 터를 고집하고 고집일서 역행이 취명하야. 힘써 행하여서 이 취명, 그 이름을 취해가지고 초불고 의리지 여한. 초, 애당초 불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돌아보지 않느냐? 의리지 여하. 의리가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따위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 세상의 도가 세미해져가지고 그 배우는 자들의 자질도 편벽돼서 한설만 편벽되게 고집하고 또 이름이나 취하려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의리 이 따위는 뭐 이게 뭔가 하고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고자 허행 진중자지 도가 계시하라. 고자, 고자나 또 허행, 농가죠. 그 임금도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해서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허행. 또 여기 지금 청렴하다고 하는 진중자, 그러한 이러한 무리들, 이와 같은 무리들이 대시하라 모두 이러한 자들인 것이다. 황여 광장자 하물며 저 광장과 같은 자도 기층 중자 위렴하고 이미 그 중자를 청렴하다고 그렇죠? 제 나라에서 가장 청렴한 사람이 중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경당지의한 그에게로 기울었으니 차 고이 도차 고이도 자임자지 도우야라. 이것이 참으로 차고 이것이 참으로 이도 자임자 도로서 자임하는 자가 걱정해야 할 것이다. 이도 자임자 맹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맹자가 이것을 걱정하지 않고 누가 하겠냐 이거야. 이런 것을. 그러니 맹자 오득 불배지 되리요. 맹자께서 어찌 이를 배척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느냐. 맹자 오득 불배지제. 맹자께서 어찌 이를 배척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는가? 우왈 또 말하기를 중자지 소수는 중자가 지킨 바는 중자지 소수는 불필험지 타인이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이요. 지 자기 다만
그 몸으로부터 지자 귀신이 주지, 즉, 그 자기 몸으로부터 이것을 미루어 간다면, 기유불능, 자만 기지자라. 그 능이 그 지조를 스스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고로 그래서 맹자 직 이위 인이후 능충 귀조라 하야. 그래서 맹자께서 다만 그 지렁이가 되어야, 지렁이가 된 이후라야 능히 그 지조를 채워나갈 수 있다라고 그를 배척하셨으니 충기조하야 척지하시니 지렁이가 지렁이처럼 욕심이 하나도 없은 이후에야 그 지조를 끝까지 채워갈 수 있다. 사람이 할수 있는 바가 아니다. 라고 그것을 척지하시니, 배척하셨으니. 즉, 중자지 행위, 그 중자의 행동이 시기, 인지, 소능, 위재료. 이것이 어찌 사람이 능히 할수 있는 말 것이겠느냐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서 청렴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거처하지도 않고 아무 행동도 할수 없다면 그걸 누가 할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렁이나 된 후에야 지렁이처럼 된 후에라야 가능할 것이다. 사람으로서 그렇게는 할수 없는 법이다는 거예요. 성현지도로 흉지면, 즉, 지어 여천지 공공이나, 성현의 도로서 이것을 채워나간다면, 그러면 어디에 이르느냐면, 지어 여천지 동공, 천지와 더불어 공이 같음에 이르를 수 있지만, 그것을 성현의 도로서 채워나간다면, 천지와 같은 그 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자지도 흉지면, 그 지금 진중자의 도로서 이것을 계속 채워나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즉 이것은 지어 여 구인 동조하니 이것은 그 지렁이와 더불어 같은 지조에 이르러야 하니 지렁이나 돼야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자의 도로 이것을 계속 이러한 이유로서 총렴함을 채워나간다고 한다면 그럼, 지렁이와 같이, 그 지조와, 지렁이와 같이 지조와 같은, 지렁이와 지조가 같이 된 때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기인지 리아제리오. 이 어찌 사람으로서 할 도리이겠느냐. 시기인리아제리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할 도리 있는 해거든.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말하기를, 불효 무언 소종래 하고, 그 소종래를 물을 필요가 없고, 지당 사량 아당 식
정지록하며. 그 소종례를 물을 필요 없이 다만 마땅히 내가 형의 녹을, 형의 녹을, 마땅히 먹는 거, 식형지로. 또, 여, 거형지실, 보아. 그 형의 집에 거처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 소종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다만 마땅히 내가 형의 집에서 형의 녹봉으로 밥을 먹고 집에서 거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 소종례를 따질 필요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양문 소종례면 만약에 그 소종례를 묻는다면 이 녹봉이 어떻게 해서 왔고 이 집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나 이런 그 연원을 따지고자 한다면 그렇죠? 그렇다면은 실여 속이 그 집과 그 먹는 곡식이 기필 백이 소축 소수 류 어찌 반드시 백이가 짓고 백이가 심은 것이겠느냐 이 소리. 여제후지 취인이 그 제후들이 그 사람을 취하는 것이 유어라. 마치 막을 어째요 막으로. 그래서 뭐 금하다. 이건 뭐 같으냐면 제후들이 사람을 마치 제후들이 사람을 취하는 것을 마치 금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면이나 기교의도 접이려면 이미 도로서 사귀고 교의도 접이래 예로서 접한다고 하면 즉 공자 수지의 신이라 공자께서도 이를 받으셨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소종례를 다 따진다면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제후가 사람을 취하는 것을 이걸 다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종례를 다 따지면은 백이 같은 사람이 다 뭐를 다 짓고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 그렇지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은 도로서 사귀고 예로서 접할 수 있다면은. 예로서 접한다면 그것은 공자께서도 다 그것을 그 소종례를 따지지 않고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소종례를 다 따져서 그 청렴하기를 구한다면은 지렁이나 된 후에야 지렁이와 같이 한 후에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니 그건 사람이 할수 없는 짓이다. 다만 도로서 서로 사귀고 예로서 접한다면은 거기서 더 이상 소종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공작에서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호기, 왈, 호괄, 호기, 왈. 광장, 역, 출처, 병자라. 그 광장도 또한 철을 내쫓고, 그, 이 병풍병자도 자식을 내쫓은 거야. 처와 자식을 내쫓았어. 광장도 또한 처와 자식을 내쫓은 자다. 그래서 고로 피중자 고개지 행이라 하니 그 중자의 그 아주 고졸한 별개의 행동을 아주 좋아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신한진 씨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그런 건 아니다. 광장 이부 위 중이라. 광장은 그 아버지를 아주 중하게 여겼다는 거야. 고로 시 처자 위 경이라. 그래서 처자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야. 근데 중자는 반시 모형 위경하고 중자는 이와 반대로 도리어 그 어머니와 형을 보기를 가볍게 하고 시 모형 위경 그 어머니와 형 보기를 가볍게 하고 이어 처죽 반식이라. 그 처에 대해서는 도리어 그 처가 해주는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준 밥은 먹지 않고. 맹자 금 광장이 비 중자는 그 맹자께서 그 광장을 금자는 아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광장에 대해서는 아끼고 이 중자를 비난한 것은 유의하라. 까닭이 있다. 까닭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광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중자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장은 방 참간 진심 상편하니 이장은 마땅히 진심 상편을 참고해서 보아야 하니 사장 방 참간 진심 상편하니 거기에 중자 불이 여지 제국이라도 그 진심상에 보면 중자가 의롭지 않은 것을 가지고 여지 제국이라도 제 나라를 주더라도 이 불수라 하고 그 중자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의롭지 못하다면 대나라를 준다고 해도 중자는 안 받을 것이다. 라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하문에 그 아래 글에 운 하문에 운 이기소자로 신기 대자가 해가 제리오라 하니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큰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믿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이야기해서 반진 기인하다. 그 사람, 중자에 대해서 반진, 그
결단의 말하기를 다했고, 중자에 대해서 그 단정함을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에 진심 상편에서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진심 상편의 원문인데, 맹자 말씀하시기를, 중자는 의로 의롭지 못함으로 여지 제국이 둘수를, 제 나라를 주더라도 받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중자라고 하는 자는 의롭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에게 제 나라를 주더라도 않는다 하는 것은 인계신지언이와, 사람들이 다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저 중자라는 사람은 의롭지, 조금이라도 의롭지 못하다면 제 나라를 주더라도 받지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믿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필사, 반사, 두견지 의아라. 이것은 한 소쿠리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을 버리는 사, 버리는 뿌리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밥한 그릇, 국한 그릇을 버리는 그러한 의미잖아요. 그런데 인막 대언이어는 사람에게는 그 일륜보다 큰 것이 없거늘, 이 소리요. 인막 대언이어는 사람에게는 일륜보다 큰 것이 없거늘, 그 중자는 망친척 군신상하니, 그 친척과 어머니와 형은 버리고, 또 군신과 상하, 이것을 다망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기소자로 신기대자가 해가제리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큰 것을 믿는 것이 어찌 가능한 것이냐? 어찌 가능한 것이냐? 이큰 인륜을 버린 자를 조그만 그 소절, 청렴을 평가해가지고 그것은 밥한 그릇, 국한 그릇에 지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다이 중자를 믿는데, 그 근본을 따져보면은 그큰 인륜, 이것을 저버리는 자가 그 어찌 작은 것을 가지고 그큰 것을 믿게 할수 있느냐, 이런 소리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